with you. I love the way that you love me today. Let's run up through the fields where the sun shines and heals.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 It's been so cold since you have been gone. Like I was told, you're the only one.여기는 남해 가련 동화 마을입니다. 예로부터 침렁풀이 많아 가련 마을로 불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여행을 하겠습니다. 마을 입구 높이 6m 우체통입니다. 우체통 옆에 정크 아트 작품입니다. 바오밤 나무도 있네요. 가련 마을은 정크 아트로 유명합니다. 폐기물로 만든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양철로 만든 로봇이네요. 버스 정류장의 작품입니다. 깡통 로봇이네요. 키가 큰 작품도 있습니다. 몸통이 고장난 컴퓨터입니다. 가련 마을에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각별하게도 멋진 작품이 있네요. 물고기도 있습니다. 해관 옆에 있는 로봇입니다. 가련 해관 전경입니다. 왼쪽에 키가 큰 작품이 있습니다. 독특한 모양의 로봇이네요. 마을 길에는 벽화가 있습니다. 피카츄도 있네요. 인어공주도 있습니다. 하트가 아닌 입술입니다. 달라진 담벼락 하트입니다. 카스텀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멋진 글도 쓰여 있습니다. 산 아래는 캠핑장과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입구에 모아이 석상과 상어가 있네요. 정말 큰 작품이네요.
멋진 시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포토존이네요. 길가에 보리수 나무가 많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로 가볼게요. 가는 길에 공룡과성 칸트리가 있습니다. 저곳이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여기도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네도 정크아트입니다. 정화조 뚜껑도 작품이 되었네요. 벤치도 이쁩니다. 잔디마당에 벤치가 많습니다. 초대형 공중전화 부스입니다. 폐금 속으로 만든 청소입니다. 여기는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여러가지 만들기 교실도 준비 중입니다. 금속과 돌로 만든 작품이네요. 레진 아트와 페인팅 작품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서핑보드도 멋집니다. 여기서 멋진 작품 만들 수 있겠네요. 이번 달에 준공식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동화 마을이 되겠네요. 창고도 멋지게 색칠했네요. 여기는 캠핑장입니다. 개장 준비가 한창입니다. 캠핑장은 전체 17면입니다. 개별 싱크대도 있네요. 캠핑장 전경입니다. 여기는 위쪽 사이트입니다. 수전도 잘 되어 있습니다. 현대식 캠핑장이네요. 사이트 간격도 넓습니다. 가족 단위 캠핑에 좋겠습니다. 정화조 뚜껑도 이쁘네요. 어린 왕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캠핑장 옆에 유자나무도 많습니다. 여기는 캠핑장 입구입니다. 앞으로 베이커리 카페도 계획 중입니다. 머지않아 남의 핫플이 되겠네요. 마을 곳곳에 정크아트가 있습니다.
벽화와 조형물이 어울리네요. 귀여운 캐릭터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펜으로 만들었네요. 어린 왕자 벽화입니다. 지니의 요술램프도 있네요. 벽에는 물고기 장식품이 많습니다. 컴퓨터 로봇이네요. 지니의 요술처럼 멋진 동화 마을이 될 것 같네요. 최고의 핫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꿀팁도 꼭 챙겨가세요.